자, 어떤 팀 할 거예요? 빨리 정해요. 이집트 이글님. 자, 이거 주인이 대답이 없네. 아, 독일? 독일 콜? 어떤 팀? 어떤 팀? 아, 독일, 오케이. 자, 독일 가자, 독일. 자, 돈 20억 있네, 20억. 21억 있죠, 21억. 이번에 21억. 독일 괜찮잖아, 그쵸? 자, 포메이션 무난하게 4114 갈게요. 자, 21억, 독일. 그럼 한 명에 한 2억 정도로 가면 되고, 돈은 20억 9,400. 자, 가능하면 은카 위주로 가자, 은카 위주. 자, 뭐 좋은 선수들 많지만 뭐 독일은 솔직히 어렵지 않지, 그쵸? 자, 이분 통산 기록 보면은 세미프로 A. 아, 순경이 조금 하네. 그래도 골도 좀 넣고 수비가 좀 안 되네. 아, 이분 수비가 약하네. 자, 수비가 약하면 딱 독일이네. 딱 독일, 그쵸? 오케이. 자, 독일 갑시다. 대륙 유럽, 북적 독일. 자, 독일은 뭐 어렵지 않죠. 독일 뭐 무조건 노이어지. 노이어 골키퍼. 자, 은카로 갈 거기 때문에 14W 노이어로 가겠습니다. 14W 노이어가 멀리 던지기랑 능숙한 1대1 히든 둘 다 있어. 자, 오버롤 89, 거기다 뭐 은카 케미까지 먹으면 94까지 올라오겠죠? 자, 14W 노이어 1억 300. 자, 그 다음에 자, 센터백은 누구 쓸까? 센터백. 자, 여령장 스쿼드 스케줄 뭐 하려고. 이제 오늘 스케줄 마틴 많이 짜서 오늘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자, 메르테 좋고, 메르테 훈멘스 갈까? 근데 훈멘스는 좋은데, 조금 느려. 일단, 메르테는 가야 될 것 같아, 메르테. 자, 06W 메르테는 은카 못 가네. 아, 메르테 딴 거 은카 못 가나? 메르테 가지 말자. 자, 메르테 못 가니까, 저거 뭐야. 베스터만 가자, 베스터만. 자, 082 베스터만 상당히 괜찮죠. 자, 베스터만 은카 엄청나 미쳤어. 숨은 진주지. 자, 서빈님 어서오시고. 속도 91, 스태미너 89, 민첩 70, 대인수비 91, 참여도도 좋고 칭호도 많어. 자, 숨은 진주 082 베스터만 8,300. 보아탱도 보아탱은 다른거 있을거예요. 근데 보아탱은 14팀 말고 14팀은 안되고. 보아탱 갈 수 있어. 자, 15 보아탱 5카만 가도 속력 82 괜찮지. 22억 스캔 받을게. 아, 22억 스캔 좋다. 아, 그거 꼭 오늘 가야 돼. 내일 가면 안 되나? 22억 스캔. 나 스캔 좋은데. 나 스캔 매니아인데. 자, 15 보아탱 5카 속도 87 합격. 다 필요 없어. 속도 87이면 합격. 키 190인데, 그쵸? 15 보아탱, 값도 싸네. 3,800. 겁나 싸네. 자, 피파 강팽님 들어가시고. 수비수는 지금 싼 걸로 하는 이유는, 나머지는 저기, 이따가 돈 남으면 업그레이드 할게요. 14T는 아까 4억 정도 하더라고, 4억. 아, 센터백은 스태미너 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누가 할까? 자, 오른쪽 왼쪽 추천해주세요. 람 좋은데, 람은 참고로, 저기 뭐야, 람은 헤딩이 딸립니다. 엄청 딸려, 람. 그냥 람 갈까요? 뭐 좋은 선수 있으면 추천 한번 해봐, 람 말고.
프리츠도 괜찮죠. 프리츠 람 프리츠 킴무가 누구야? 킴무 토니? 으으 왜 이렇게 선수가 많아? 아 선수 진짜 더럽게 많네. 아 장난 아니야 진짜 많아. 아. 아 그냥 람 가자. 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다. 프리츠도 좋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람 가볼게요. 점프 71 탈락, 점프 68 탈락, 점프 63 탈락. 얘는 점프를 안하네. 어 점프 78 78 08 람 75 어 좀 괜찮다. 20 람 75 71 아 08 람이 제일 낫다. 08 람이 점프가 아 잘못 봤구나. 62구나 아아 람 진짜 후졌네. 아 월베람은 점프 얼마냐? 68 슈멜처? 이름이 독일인데? 마이콩은 마이콩 독일 아니잖아. 14W 해줘? 자 주인이 14W 람 해달래. 그래 14W 할게요 그럼. 1억 2천 어 딴 데 가. 어 딴 데 가세요. 안 받아. 니 거 안 받을게. 자 왼쪽 누가 할까? 왼쪽 자 왼쪽은 자 왼쪽은 누구한테 갈까? 어. 자 왼발 추천해주세요. 왼발 어, 얀센 생제고 그쵸? 어. 뭐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냐 그쵸? 어. 아 욕나오게 만드네 진짜. 어. 얀센은 생제고 슈멜 아 슈멜쳐? 어, 슈멜쳐? 어 슈멜쳐도 나쁘지 않은데 어 근데 대인 수비가 조금 딸리네. 어 나쁘진 않네. 아 가운데? 가운데 나중에 어 나중에 다 짜고 나서 가운데 올릴 거예요. 다 짜고 나서 지금 무식님 봐봐. 자 무식님 여리 형이 짜준 11억 스쿼드 겁나 좋아요. 어 여리 방금 짜준 거죠. 어, 제가 짜준 걸로 3연승 했대잖아 그치? 어 자 팀 잘 쓰시고요. 어. 아 누구 쓰지? 프리츠 아 왼발 없나? 왼발? 왼발 누구 쓰지? 독일 왼발 누구 있나? 아 독일은 왼발 없어? 왼발 풀백 없어요 독일? 아 진짜 쓰레 없다 쓰레 없다. 브레메 갈까? 브레메? 7억? 브레메? 아오고? 아오고 카드가 없네요. 아 아오고 없고 야 아오고 속력 민첩 스태미너 마음에 드는 게 뭐 하나도 없네요 그쵸? 6화인데도 불구하고 속력 78밖에 안 돼. 케미 먹으면 조금 쓸만하다. 근데 이렇게 보면 괜찮네. 슈미츠? 아 슈미츠 좋네. 아 뭐 이런 진주가 있었어? 자 슈미츠 좋네요. 어 대인 수비가 조금 딸리긴 한데 슈미츠 좋다. 어 슈미츠 갈게요. 몸싸움도 좋네. 엄청나네. 속력도 좋고. 자 106 슈미츠 5카 5300 어. 보아탱을 오른쪽 윙백으로 써요. 어. 아 베스터만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은카팀 갈 거라서 어 보아탱 어 은카팀 갈 거라서 조금 어 갑니다 이렇게. 자 수비형 미드필더는 누구 할까? 어 수미 누구 있지? 수비는 독일 정해진 것 같은데. 아 진짜 선수 많네. 캐디라 말고 없나? 어, 캐디라 말고는 켈? 롤패스 그냥 캐디라 갈까요? 어. 캐디라
106 캐디라 3억 좀 비싸죠. 얘는 느리고. 캐디라 갈 거면 좀 과소비로 해야 되네. 롤패스 좋아, 롤패스? 자, 롤패스가 좋대. 한번 보자. 롤패스는 저는 참고로 한 번도 안 써봤어. 픽스맨님 어서와요, 픽스맨님. 롤패스 느리네. 키는 큰데 느리네. 아, 카드도 없어. 롤패스 속력이 77이잖아. 어, 느리잖아. 차라리 캐디라가 낫지. 돈 좀 쓰자. 돈 아꼈으니까. 어, 캐디라 오카. 어, 3억. 자, 돈 좀 쓰겠습니다. 쓸 땐 써야지. 그래도 돈 많이 남았어. 자, 이, 그래도 14억 남았네요. 자, 이제 공격수를 먼저 쓰자, 공격수. 자, 공격수 두 명 누구 쓸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스트라이커랑 CF 누구 쓸까요? 누구 쓸까? 추천해주세요. 뭐, 클로제, 밀러 많지. 자, 클로제, 밀러. 레반도브스키, 어, 레반도브도 있고. 또. 비오프, 어, 비오프도 있네, 비오프. 어, 비오프 있네, 월드 레전드. 자, 주인분 두 개 골라봐. 포돌스키는 윙에다 써야지. 포돌이는 윙이 낫죠. 아, 레반 독일 아니야? 아, 레반 독일 아니래. 레반 누가 독일이라고 했어? 아, 쿠라니 독일입니까? 쿠라니. 그래, 쿠라니. 누군지 잘 지적해서. 근데 레반도브스키 이름 들으면 독일 같았고. 자, 고메스도 있겠다, 고메스. 자, 주입을 두 개 골라봐. 자, 고메스도 있고. 축구 모르면 어때? 공부 잘하면 되지, 그쵸? 어, 축구 많이 알아서 뭐 누가 알아줘? 어, 여자친구한테 축구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뭐 알아듣나? 자, 클로제 밀러로 갈까요? 오케이, 클로제 밀러로 간대. 어. 자, 클로제는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어떤 클로제가 있냐면, 어, 5성 클로제, 082 클로제밖에 없죠. 자, 5성 클로제로 가느냐, 아니면 5성을 버리느냐, 어,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5성으로 갈 거면 08이고, 자, 5성으로 안 간다. 그러면 저는, 어, 10W가 난 것 같아. 왜냐, 10W 민첩이 좋거든. 잠깐만, 근데 우리 참 가격을 봐야지. 10억. 이것도 안 되고. 아, 06W는 갈 수 있네, 근데. 근데 민첩이 62야. 아, 민첩이. 거지 같아, 62. 아. 082 클로제도 조금 민첩이 거지 같네. 78까지밖에 안 되네. 어. 무슨 개소리야. 자, 프로게임 아니더라도 스쿱터는 누구나 다 쓰기 때문에 5성이 좋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 프로게임 아니면 5성이 필요 없대. 그러면 사람들 미쳤다고 다 스케하냐?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10W. 저는 그냥 082, 06도 한번 볼까요, 06? 06은 메리트가 없잖아. 자, 06은 뭐, 민첩 딸리고, 5성도 아니고, 어, 메리트가 없죠. 자, 08이 갈게요. 1억 1,400, 어. 1억 1,400, 잠깐, 잘못 봤다. 3억 1,400, 어. 자, 그 다음에, 밀러. 스쿱터는 안 쓰니까 5성이 필요 없는 거지. 쟤는 지금 뭘 완전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 스쿱터는 나중에 쓰면 5성이 필요하, 스쿱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기죠. 그러니까 스쿱터는 쓰면 굉장히 좋은데, 자기는 스쿱터 안 쓰니까 5성이 필요 없는 거고, 자기가 안 쓴다고 남한테 필요 없는 거야? 골 때리네, 쟤. 어. 아, 희한한 애네. 밀러는 14T 갈게요. 20W 가라고? 자, 20W 밀러도 한번 볼까? 아, 예리한 가마차기 없죠. 예리한 가마차기. 자, 14W가 예리한 가마차기가 있기 때문에, 어, 14W 갈게요. 자, 14W 밀러, 오카, 어, 4박 3천. 밀러는 난 14W 제일 낫더라고. 어. 4박 3천이구나. 스쿱턴하고 슈페인트랑 하늘과 땅 차이야. 완전 다릅니다. 뭐, 뭔 쟤 또라이 아니냐. 자, 나보고 피파도 못한대. 내가 피파 못한다니.
팀플레이로 1등 2번, 2등 3번, 탑10 7번 했고 지금 본캐가 전설 A고 부캐 5억짜리 팀이 지금 전설 B인데 뭔 개소리야. 아 보노보노 노이야. 진짜 너 노이 노다 노노. 아 진짜 이름 또 보노네 보노. 진짜 아니다 너. 아 진짜 등신 하나 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하고 불락할게요.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 답답해.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납니다. 어. 자. 자, 오른쪽 왼쪽 윙어 추천해주세요. 오른쪽 왼쪽 윙어. 어, 포돌스키도 괜찮고. 뭐 포돌 좋아도 저 랭커들이 포돌 많이 쓰더라고. 그렇죠? 포돌스키 랭커들은 082밖에 안 씁니다. 자, 랭커들이 포돌스키 쓸 때 082밖에 안 쓰죠. 왜냐면 5성이니까. 어. 딴 애들은 5성이 아니야. 그렇죠? 챔피언십에서도 보니까 포돌스키는 전부 다 저거 5성이더라고. 082만 쓰더라고. 근데 포돌스키 너무 비싸다. 포돌스키 사면은 돈이 다 차. 아 그래서 포돌스키는 3카만 사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자 포돌스키는 3카만 살게요. 1억 8천. 뭐 돈이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자 포돌이는 경찰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M하고 RW 추천해주세요. 야, 두 개 추천 바랍니다. CM은 원래 밀러도 많이 가고 크로스도 많이 가고 그쵸? 어 개체? 근데 크로스는 느려. 자 계란님 어서오시고. 외질? 외질도 괜찮고. 또 슈슈도 있지. 슈슈 슈슈도 있고. 아 슈슈? 야, 주인이 슈슈 가재. 슈슈는 저기 뭐야 하나밖에 없어. 자 롬블랜이 감사 땡큐. 자 슈슈는 저기 빠른 거 있잖아. 빠른 거. 그 나머지는 다 느려. 10W인가? 아 근데 슈슈 비싼데? 속력 76. 아 슈슈 느리다 근데. 76, 1, 아 이거 봤던 건가? 10W는 7억이라 못 가고, 7억이라 못 가고 빠른데. 아 슈슈 안 돼. 너무 느리다 슈슈. 슈슈 말고 또 082지 086 아니라 08 저것도 느려. 슈슈는 내가 알기로 다 느려 다 느려. 크로스도 느립니다. 크로스도 느려. 자 외질 한번 볼까요. 외질. 아 외질 6억은 탈락. 자 외질 좋은데 스태미너가 76 안 되고요. 75 안 되고요. 아 외질은 스태미너가 후지네. 아 얘는 달리기 느리고. 아씨. 아씨 진짜 좀 별로다. 아 승급전인데 노답이야 이놈의 스키님. 어. 공미에 밀러 쓰고 그럴까?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에 밀러 저기다 쓰고 밀러 저기다 쓰고 찾아보자 찾아보자. 가스 한국이 없어. 한국이 또 딴 데 가서 또 저기 게임 뛰고 있나. 아 한국이가 선수 잘하는데. 아 이게 좋다. 카스트로 엄청 좋네. 카스트로 키 작은 거 빼고 좋네. 어우 얘 저 케미까지 먹어봐. 어우 엄청난데. 대인 수비까지 좋아. 나는 카스트로 괜찮은 것 같아. 아 제품에가 손에 잘 맞아? 다행입니다. 얘는 진짜 풀백도 되고 다 어디든 다 되네. 다 좋아 얘는. 레전드급 이 정도면 레전드급 저건데. 월드 레전드급 스탯인데 부스트 먹어서 그런가 봐. 여러분도 많이 쓰고 있구나. 자 14T 카스트로 오카 1억 2300. 자 마지막 오른쪽 윙어 추천 바랍니다. 오른쪽 윙. 자 오른쪽 윙만 짜면 게임 쓰시죠. 떼시죠 게임 셋. 아니면 비오프 갈까? 비오프 가고 밀러 오른쪽으로 빼든가. 폼 나게. 아 자.
자, 로이스 슈얼레, 로이스 슈얼레. 어. 자, 로이스 볼게요. 자, 로이스. 아까 내 말이 맞잖아. 아까 내가 이가인 갔을 때도 똑같은 거. 잠깐. 슈얼레 스태미너 74 탈락. 아, 로이스, 로이스. 자, 얘도 스태미너. 얘는 괜찮다. 근데 참여도가 별로네. 보통보통이네, 다. 스태미너 84라고 나쁘지 않네요. 민첩 좋고, 시작, 뭐, 이러 가자, 그냥. 발라. 자, 14W 로이스, 1억 8천. 자, 저는 포돌스키하고, 로이스 자리를 바꿀게요. 왜냐면 나는 예리한 감아차기를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1억 8200이고 돈도 좀 남네요. 돈도 한 2억 7천 남았네. 뭐 보강할 데도 없고 이 정도면 그냥 딱 맞게 나온 것 같다. 이 정도면 무난한데. 18억 됐네. 고메스 써도 되죠. 자, 주인분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해서 구매 갈까요? 보아탱 뭘 받고 싶은데? 보아탱을 왜 바꿔? 보아탱 좋트만. 아이, 싸다고 나쁜 선수가 아니야. 아, 보아탱 뭐가 못생겼어. 아니, 케미가 81카가 저기 뭐야. 아니, 케미 안 먹어도 82고, 케미 먹으면 87에, 키 192에. 이런 선수가 어딨어. 대인수비 92. 아, 이 선수를 왜 바꿔? 14T로 은카 못 가잖아. 자, QWE님 얘기하시고. 아, 지금 은카팀이잖아. 지금 포돌스키 빼고. 이거 3카가 가야 되는데 속도 더 느리잖아. 속도 87. 아까 87이었죠. 자, 한아이론님 어서 오시고. 우크라이나 국대 안 하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구매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매 가면 되죠. 자, 바꿀 거 없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 독일이 수비는 좋은데 공격은 좀 아쉬워. 독일 은카팀 잘 나온 것 같아. 자, 은카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4대 나죠. 자, 구매하겠습니다. 자, 08이 클로제, 뮬러, 14W. 이 팀으로 똥장 갈 수 있지, 왜 못 가?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기려면, 이기고 싶으면 대장팀이나 그런 거 해야 돼, 그쵸? 이거는 뭐, 팀 케미는 저기 뭐야, 자기 팬심으로 하는 거다, 팬심으로. 자, 포돌스키. 아, 포돌스키 은카 못 간 게 너무 아쉽네. 아, 대장은 싫어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국대를 좋아해? 근데 아까는 뭐 딴 거 해달라며. 아까 뭐 해달라고 그랬더라 원래? 기억이 안 나네. 4카 살 뻔했다. 아, 맞아. 스페인. 내가 스페인은 좀 안 좋아해. 팀이 스페인 별로 썩 마음에 드는 애들이 없어. 내가 또 람프 살 뻔했다, 씨.
팀 짜보니까 스페인 마음에 안 들더라고. 독일은 뭐 크로스도 되고 뭐 저기 뭐야 수비도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아 스페인은 뭔 재미인지 모르겠죠. 뭐 토레스밖에 없고 토레스 내가 또 싫어해. 토레스를 침투도 안 하고 뭐야 이거 누가 안 데리고 왔냐? 자 포메이션 정리 좀 할게요. 자 밀러, 포돌스키, 로이스, 카스트로, 그 다음에 케디라, 보아탱. 둘 다 발이 좋네. 자 라문슈트. 자 이렇게 하면 오버롤 93, 93, 90. 자 오버롤 상당히 괜찮죠. 자 오버롤 좋고 아 쿠드 포조스키 강화 터질텐데 포조스키 강화 너무 위험하다. 내 것도 아닌데 그쵸. 전담 선수 카스트로. 야 카스트로 키가 엄청나네. 자 수원님 들어가시고 남은 돈 가지고 주인분 후보 사야죠. 후보 그쵸. 내 맘대로 하면 안되지. 자 탁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만렙 경험치 37개 좋구요. 자 제 경험치 매기는 동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탁중님 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벨스가 가운데 머리 완전 귀여워. 아이씨.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탈모인데 진짜 저렇게 탈모가 된 건가? 아, 녹인 줄 알아, 탁중님? 쌩이에요. 녹일 땐 뒤에 녹이라고 써있잖아. 야 슈미츠 저거 멜 깁슨 같이 생겼네. 멜 깁슨 혹시 멜 깁슨 아는 사람? 멜 깁슨 알아? 멜 깁슨? 아 멜 깁슨하고 똑같이 생겼네. 한번 보여줄게. 멜 깁슨 봐봐 똑같이 생겼지? 봐봐 이거 멜 깁슨을 이거 저기 컴퓨터로 만들면 딱 이 얼굴이잖아. 야 똑같아. 멜 깁슨하고 완전 똑같아.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야 멜 깁슨이 여기 나왔네. 멜 깁슨 영화배우 영화배우 진짜 똑같아. 볼수록 똑같네. 캐디라도 놀랐어. 표정 봐 똑같다고. 오 캐디란 입술이 뽀뽀하라는 입술. 자 깁슨님 어서와요. 아, 나 그래픽카드도 오늘 GTX 1060으로 바꿨는데 아 점수가 안올라. 지금 오버워치 하려고 뭐 모니터 샀지 마우스 샀지 그래픽카드 샀지 씨 이제 다 됐어. 이제 점수만 오르면 돼.
아 피파 17, 피파 17 그래픽 오지던데? 누가 34살 연하랑 9번째, 아 멜깁슨? 멜깁슨? 어 멜깁슨 능력남이야. 어 지금 21억 독일이고요. 9억 레알 은카스쿼드. 아 안, 그건 안 되고 나 별로 어, 팀 케미 안 좋아해. 여령은 어, 스케와 잡팀 대장을 편애하는 독종입니다. 어, 팀 케미 재미가 없어. 난 이게 재밌거든. 어. 옛날 같이 저거 재밌었는데 예전에 그거 뭐였죠? 박싱데이였나? 그 오리지널 팀으로 하는 게임 있었잖아. 그건 좀 재밌었는데. 왜냐면 그거 상대편 또 오리지널이니까. 자 오버로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오늘 스쿼드는 내가 어, 딱 땡기는 거 아니면 안 할게요. 어, 팀 케미는 무조건 안 합니다. 아, 112, 109. 자 오버롤 잘 나왔네. 자 카메라 설정 잘 돼 있고요. 자 소리 설정. 아 소리 끄고 하는구나. 왜 소리 끄고 하지? 아 오늘 스케줄 안 할게요. 스케줄 마감. 9억 스케? 장난이야 진짜. 어. 자 9억 스케, 9억 올스케 한번 할까? 재밌겠다. 어 없앨게 미안해요. 자 추천 고맙고 감사합니다. 땡큐 추천 감사하고요. XYBA, LTLB, YXRBA, LTLB. 9억 올스케 좋은데? 9억 올스케? 자, 이 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사포 안 되지? 밀러 삼성이야? 아, 밀러 사포 안 되네. 이러이, 씨. 그래 사포가 돼야지. 돈 모아서 신청 주세요. 자 그럼 출정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리품 뽑아주는 거 좋고. 나 지금 전리품 100개 모으고 있거든. 어 여러분 또 너도 모아. 전리품 100개 모아봐. 자 오버로 잘 나왔고. 자 저는 어 여령 스타일로 포맷 쓸게요. 어, 나는 약간 어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라. 그래, 빨간색 해라. 브레이브하트 매드맥스? 아, 멜깁슨 얘기하는 거야? 어. 요즘 애들은 멜깁슨 모르지, 그쵸? 옛날 사람들은 아는 거지, 멜깁슨.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뭐지? 그 프리리 공원에 나왔던 애 있잖아. 걔랑 같이 찍은 거 있잖아. 그 영화 제목 뭐더라? 그거 빼고 그거 제목이 없네. 어! 야 클로즈 이거 못넣었어. 이거 못넣었어. 와. 아 이거는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골라인 아웃 골킥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줄리아 로버츠랑 같이 찍은 영화 있는데. 아이언 미네는 70년대 세 번. 아 그 영화 제목 뭐더라. 전자를 차지했는데 네. 사실 그때가 또 독일의 전성기기도 했죠. 서독 유럽 월드. 오 위험했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저는요 이 클럽이 아,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성적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통이 없으면 아이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은 높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게임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아 맞아 컨스피러시 고마워요. 그래 컨스피러시. 그 영화가 노래가 엄청 영화 음악이 엄청 좋아. 공백입니다. 공격진이 점차 진영을 갖춰갑니다. 수비 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오. 아, 벗어났는데 다시 이렇게 슈팅을 하라고 경유라도 좀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공격수 로랑 코스. 와 뭐야 이거. 대단한 골이야. 야, 한 골 먹었으니 좀 짜증나. 아 짜증나. 빨려 들어가는 골. 골키퍼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못 막죠, 못 막아요. 저 정도의 어떤 코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키퍼는요 손을 못 써요.
자,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0입니다. 아, 이거 걸렸네. 아, 수비 좋은데요. 제 몫을 해냅니다. 네, 어느 쪽. 야, 이거 출정식 지는 거 아니야, 이거?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초로의 기회. 아, 뭐야 이거? 킨 골입니다. 앙투안 그리스만. 야, 이거 지겠는데 이거? 와. 환상적인 발리입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대단합니다. 페널티 박스에서는 보통 여유가 없는데 정확히 잡아놓고. 역시 스위퍼가 있어야 돼. 역시 스위퍼가 없으니까 털리네. 오돌스키. 가로채기 오드리치. 아, 녹방에 오버워치? 그래요. 메시. 오버워치도 좀 돌려줘야 돼. 정확한 태클.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더 이상 뛰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교체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당히 두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거 바로 피로 때문에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네. 자,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이니에스타. 시즌 베스트. 호날두.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어, 내가 정신이 없네요. 자, 이설링 들어가요. 방종은 보통 12시? 12시 넘어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보면 두 팀 다 두 골 먹었네. 아, 어이없어. 프리라인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입니다. 슛. 아, 진짜 열받아. 리오넬 메시. 아, 정확한 태클. 보더스키. 중간 차단. 한 골 넣고 끝내야 되는데. 자, 열립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호날두가 있어야 되는데. 호날두가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45분간의 각축전. 자, 지겠는데? 전이 종료됐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상대편 닉네임 웃기다. 한 번만 더 지면 전문 민. 바이에른 뮌헨이 후반전 열겠습니다.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아, 이거, 이거는 왜 좀 프리킥을. 야, 이 심판 왜 이렇게 멍청하냐. 아, 답. 오 마이 갓. 클로제 경험치도 안 주고 왔네. 와. 밀러도, 아니구나. 경험치, 아, 안 준 게 아닌데. 아, 나 왜 이래. 정신이 없구나. 네, 방향을 놓쳤습니다. 아, 나 제정신이 아니다. 아, 이런 찬스는 놓치면 안 돼. 아, 저 원래 이제 크로스 플레이 안 해, 이제.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 아니거든요. 이 아쉽네요. 어, 저번에 패치 먹고 나서 중앙 돌파로 다시 돌아왔어요. 뺏기고 마는군요. 저는 원래 중앙 돌파 스타일이에요. 크로스 엄청 싫어해. 문적으로 그대로 세도합니다. 마르크 로이스. 서로의 차. 아, 진짜 못 뚫려, 못 뚫어. 이제 골 못 넣으면 지겠다. 시즌 베스트 호날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니에스타. 이브라이모비치. 토마스 윌러. 클로제. 마르크 로이스. 패스 위주의 슈팅 기회. 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런 플레이는 많이 아쉽습니다. 아, 크로스 플레이 좋아요? 아, 알았어. 그럼 저 뭐야, 클로제로 헤딩하면 되잖아. 더블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리스만 공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공무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시즌 베스트 호날두. 어, 시간 없는데. 네, 중앙에 자, 미친 기적을 느껴보자. 수비가 잘 막아냅니다. 루카스 포돌스키. 클로제. 토마스 밀러. 밀러의 노래. 아,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좋아서 한 골. 멋진 골 터뜨립니다. 글쎄요, 시세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팀 평가는 방송국 공지사항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네,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강력한 태클, 하지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이 물리치료 전문가들은 이 근육이 지쳤을 때 그 부상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언급 잘 찾는데 골 뺏깁니다. 마음에 들었다. 찬스였는데. 빨리 빨리. 슈팅 숫자는 7대3인데 아, 지고 있어. 토마스 윌러 클로즈. 자, 수비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간 열립니다. 아, 아쉬운데요. 한 골차 여전히 리드를 잡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자, 빼서 시간 없어. 빼서 아, 끝났다. 안 돼. 아, 끝났네요. 아. 시즌 베스트 카스트로. 아, 짜증나.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추정식 다시 할게요. 졌으니까 다시 할게. 아, 유효 슈팅이 씨 두 배나 많이 했는데. 아. 아, 열받아. 자, 무신님 어서와요. 무신님 팀 어때? 자, 무신님 팀 뭐 많이 이겼어요? 자, 아까 무신님 제가 팀 짜드렸죠. 야, 아마추어인데도, 아, 졌어. 아, 열받아. 자, 색깔 바꿔. 여기는 자, 다시 가자.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이 언제나 현장 와서 경기를 보게 되면 네. 분위기도 그렇고요. 아, 좋습니다. 야구공사 공자는 선수 직접 슛! 자, 나이스! 전설이 아마추어인데 질 수도 있지. 야, 우리나라는 뭐 라오스 이런 데 안 지냐? 질 수도 있지. 브라질도 우리나라한테 질 때도 있는 건 있었잖아. 석현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좋은 기회. 아우, 열받아. 골입니다. 골. 아, 팀 칼라가 흰색이면 잘네. 2대0입니다. 아, 뭐야 이거. 사장님이 욕하고 나가는데. 아, 이거 경기를 끊겠군요. 심리적인 압박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도망가도 나가버리면 안 되죠. 컴퓨터가 더 어려운데. 공백기입니다. 로이스 이창민. 절묘한 패스. 공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열렸는데요. 아, 이거 못 잡았어, 로이스. 네, 좋은 크로스. 받아줄 선수가 있었다면 말이죠. 아, 열받으면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걔가 너무 꼬르니 좋았어. 슈팅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둘 다 들어갔잖아. 손흥민, 손흥민. 아, 볼에 발을 갖다 댔는데, 따내진 못합니다. 시즌 베스트 카스트로, 마르크 로이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찬스. 자, 아, 심판 이런 건 파울 줘야 되는데 수비가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공간 열립니다. 아, 절호의 기회. 자, 키퍼의 아, 골대 크로스가 맞습니다. 골라인 아웃.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워낙 커서 방금 헤드폰 볼륨을 높였다가 아,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중계하다 보면은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야 저도 뭐 신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더 커지고요. 네. 클로즈. 손쉽게 공간을 챕니다. 석현주. 김행민. 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자, 반말과 비매너는 강퇴할게요. 반말과 비매너. 뮬러. 걸렸는데요. 자, 골 직전에 가로막힙니다. 토마스 뮬러. 공유가 따라붙습니다. 공격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김흥민. 컨테스. 베스트만이 빠르고 좋네. 시즌 베스트 카스트로.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 선수 오늘 공을 거의 독점합니다. 어우, 장현수. 아, 진짜 컴퓨터 너무 잘해. 이창민. 방제 오터, 오터 어디 놨어요? 방제 오터 어디 놨어? 문창진. 자, 기술 울리면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경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전만 보면 역시 골리앗 방제 21억이잖아 21억 굉장히 압도한 그런 경기였어요. 네, 수준 차가 많이 났다 이렇게. 아, 저거 오토, 아 오토 34만원 PC는 여리형 스폰서 업체에서 파는 컴퓨터고요. 어째 슈팅. 자, 와, 본체만 34만원입니다 자, 좀 더 분발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슈팅이 이게 빗나가네요. 자, 밀러 좋아, 밀러 좋아. 나이스. 멋진 골 터트립니다. 토마스 밀러. 자, 이렇게 되면 승패를 거의 결정짓는 쐐기골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수비 쪽에는 좀 그러겠지만 이렇게 되면 승패를 돌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야,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상대 수비에 좀 압박이 대단했는데 이걸 끌어내면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3대 0입니다. 골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태클. 공 흘러나옵니다. 공격수도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격수. 자, 위에 들어간다, 위에 들어간다, 위에 들어간다. 포돌스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클로즈. 아, 클로즈 이거 못 넣네. 코너킥 준비합니다. 야, 이거 못 넣냐. 아. 가격 대비 좋은 거고. 선수가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전략상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 왼쪽에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자, 34만원 PC 돈이 없으신 분은 그 아래 3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형편에 맞게 사시면 돼요. 자, 빨리 다시 패스. 이찬동. 손흥민.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권창훈 진짜 좋던데. 아니고 전술상의 교체 같습니다. 시즌 베스트 카스트로. 아, 맞아 돌아가는 플레이 멋진데요. 자, 좋았어 좋았어. 슛. 날립니다. 골라인 넘었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오늘 경기의 세 번째 골입니다. 해트트릭입니다. 와, 좀 아까 이렇게 골 넣었지. 아. 이 몸이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아주 가벼워요. 여유 있는 스코어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4대 0. 그러니까 권창훈이 지난번 토너먼트 때 엄청 잘했잖아. 나이 좋아요, 뉴스가 감사합니다. 땡큐. 또 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아, 좋지 않은 패스. 패스 미스입니다. 가로채는 포돌스키. 아, 공을 소유하는 게 기회입니다. 슈팅 기회. 골! 2세대하고 6세대 일반인 사용할 때 계속 앞서가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점수차를 더 벌립니다. 아, 또 한 발 프로그램 여러 개 돌리면 당연히 차이 있죠. 2세대랑 6세대랑 차이 있지.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지켜보면서도
이런 비싼 게 비싼 만큼 체감 납니다. 비싼 만큼. 근데 생각보다 뭐 게임 할 때나 그럴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5대0으로 돈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사는 게 좋죠. 저는 지금 컴퓨터를 새 컴퓨터는 안 팔고 있어요. 네. 탑 200은 누구나 클럽 가입 가능하니까 탑 200 클럽 오셔도 됩니다. 탑 200에서 열심히 하시면 탑 100으로 올 수 있고요.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클로제.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자, 걸렸다 밀러. 나이스. 자, 사전 등록 바흐리 셀로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인간이 어서 오시고. 아까 오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까 오셨던 것 같은데, 인간이. 야, 이거 멋있어요.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다 탑 50은 없어요. 탑 100까지. 뒤꿈치로 살짝 방향 전환, 절묘합니다. 이찬동. 네, 대기심이 추가 시간 1분이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아, 샷. 주심에 경기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주입구 팀 잘 쓰시고 아까 전에 한 판 진 거 미안해요. 아, 이렇게 한 판 졌네, 졌어. 자, 이렇게 해서 21억 독일 팀 짜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거 팀 한번 들어갈게요. 아, 근데 좀 슬슬 배고프다. 배고파. 살짝 배고프네. 아씨, 뭐 먹을 거 없나? 자, 여리형 무식님 감사합니다. 자, 여리형이 짜준 팀으로 6연승 했대. 6연승 후 처음으로 졌답니다. 자, 축하드리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얼린다 지금 얼어가지고 그 녹여서 먹으면 오래 걸려. 한 그쵸? 그리고 그거 먹으면 살쪄.